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양도소득세, 그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양도소득세.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죠? 양도. 양도에 보면, 이제, 요게 양도. 예? 지난 시간에 양도소득세 했죠, 그죠? 했습니다. 지난주에 양도세 했을 텐데, 개념하고 양도 과세 대상 했죠, 그죠? 예, 이따 확인해 보세요. 예, 자, 알겠습니다. 양도 과세 대상. 예, 과세 대상하고 양도 공부하는 게 그죠? 양도의 개념이 있죠, 그죠? 양도로 보는 거와 양도로 보지 않는 거, 그죠? OX. 그다음 이제 소득이라 하면은 요거는 양도 차익이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익이다, 그죠? 여기다가 세율을 곱하면은 요게 세금, 그죠? 세금인데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은 과세 안 한다, 그죠? 요게 비과세. 그리고 2년이라는 거는 보유기간, 보유기간이라는 것은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비과세가 되지 않는 부분은 자진해서 뭐 해야 되죠? 신고하고 납부한다, 그죠? 요게 우리가 양도소득세에서 공부하는 부분이다, 그죠? 이제 요거, 과세 대상 몇 가지 있었죠? 다섯 가지, 그죠? 과세 대상. 과세 대상 뭐였죠? 부동산, 권리, 주식, 기타, 그리고 파생상품, 그죠? 그럼 요 양도의 개념, 양도로 보는 거와 양도로 보지 않는 거, 그죠? 요건 이제 사실상 유상 이전. 요거는 형식상 무상. 그 양도 차익이라 하는 거는 양도가액에서 취득을 뺀 거다, 그죠? 양도 차익.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죠, 그죠? 과세 대상 OX 여기까지 했고, 오늘은 이제 요 부분. 비과세, 보유기간, 신고 납부 요거 할 차례입니다. 알겠죠? 요거 했고. 지난 시간에 안 왔습니까? 예? 예? 그러니 그렇지. 다 나왔어요. 다른 분은 했다 하는데 왜 혼자 안 했다 하나? 그래요. 양도세 반대 했다 이겁니다. 요 과세 대상 여기까지 했고, 요건 안 했고. 맞죠? 그죠? 제가 메모해 놨기 때문에 압니다. 제가 수업했는 거. 오늘 요거 할 차례입니다. 맞죠? 그죠? 예.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예. 자, 비과세. 또 돌아오면 다시 또 합니다. 하게 되니까. 자, 일단 보세요. 비과세다. 그죠? 우리가 이제 요 부분, 오늘은 요겁니다. 비과세 부분. 347쪽. 교재는 그 347쪽입니다. 예. 347쪽 아니네. 예, 제가 잠깐만요. 제가 잠깐 페이지를 제가 잘못 알았네. 네, 찾아드릴게요. 348쪽. 아, 요 48쪽이네. 7쪽이 아니고 요 부분입니다. 348쪽. 예, 거기 보면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나와 있죠, 그죠? 우리가 이제 양도소득세에서 비과세 부분이다. 비과세를 하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여기 나와 있는, 그죠?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팔았다. 그럼 과세 안 한다, 그죠? 요게 비과세 규정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농지.
농지를 서로 교환하면은 요거 과세 안 하겠답니다. 농지를 갑과 을이 서로 교환하죠. 그죠? 뭐 과세 안 한다. 농지 교환. 예. 또 분합. 요 분합이라는 거는 분하는 거는 분 나누고 그죠? 합했다 이런 뜻입니다. 분합은 과세 안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파산 선고. 우리 개인이 왜 법원에 파산 선고 결정을 받아서 그죠? 그 재산이 이제 넘어가는 게 있죠. 채권자한테. 그런 거는 양도세 과세 안 하겠다. 그죠? 요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비과세, 소득세, 비과세 요 세 가지인데 이거는 뭐 설명이 필요 없잖아. 그죠? 요 부분은 이제 좀 내용이 간단하니까 요거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 농지의 교환과 분합이다. 그죠? 농지를 서로 교환하면 과세 안 하겠답니다. 이거는 갑 소유 농지와 을이 요 서로 농지를 서로 바꿨다. 요 교환 안 한다. 알겠죠? 요건데. 그럼 그 여기 분합이란 말이 있잖아. 그죠? 요거는 떼주고 합했다. 요걸 이제 같은 의미에서 요래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세요. 만약에 요 위에 부분은 갑 소유 농지고 요거는 아래는 을 소유 농지다. 예를 들어서 그죠? 이 농지 소유가 이제 이렇게 경계선이 이렇게 돼 있어 갑과 을이 각각 이래 소유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불편하죠, 그죠? 농사짓기가 서로 갑 을이 서로 농지 소유가 이렇다 보니까 서로 불편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갑 을이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서로 합의하에 이렇게 갑은 요 부분, 그죠? 을은 요 부분 이렇게 서로 예, 이제 합의했죠. 그럼 결과적으로 요 부분과 요 부분이 서로 교환됐잖아, 그죠? 결국은 요 부분은 갑은 요 부분을 을한테 떼줬죠. 분 나눠주고 요 부분은 을로부터 취득했습니다, 그죠? 합했다 그런 뜻입니다. 예, 결국은 이제 요 같은 의미다, 그죠? 넓은 의미에서는 이게 더 넓은 의미인데 뭐 우리 이거는 같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요걸 우리가 교환 또는 분합이라 이랍니다. 예? 예. 그럼 이 경우에 요 부분과 요 부분이 만약에 요게 100만 원짜리고 이것도 100만 원이면은 문제가 안 생기는데 만약에 요 부분은 100만 원이고 이게 50만 원짜리라면은 그 차액 부분은 돈으로 서로 주고받겠죠, 그죠?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어디까지 비과세 해줄 거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 보면은 갑 소유 농지 부분이다. 요 갑이고 요건 을 소유다, 그죠? 갑과 을이 서로 교환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갑 소유 요 농지가 100원짜리고 을 소유 요 농지가 만약에 80원짜리다. 예를 들어서 갑은 요게 100원짜리고 을은 80원짜리다. 그럼 차이가 얼마 생겼죠? 얼마죠? 20이잖아. 그죠? 차이가 20이다. 그죠? 요게 대한 이제 우리 법 규정입니다. 보세요. 요거 서로 교환한 농지 중에서 큰 쪽. 여기 커죠? 요 큰 쪽의 4분의 1. 요 큰 쪽의 4분의 1. 큰 쪽의 4분의 1 하면 얼마죠? 요게 4분의 1 얼마죠? 25잖아. 25보다 안 되죠? 요거 과세 안 하겠답니다. 이렇게. 알겠죠? 예. 그러니까 큰 쪽의 4분의 1 이하면 요거는 비과세. 만약에 요 을 소유 농지가 70원짜리다. 그죠? 그럼 갑은 100원짜리고 요게 70원이면 차익이 30원 생겼죠? 요거는 4분의 1보다 크죠? 요거는 과세한다. 이 말. 그죠? 과세하고. 그러니까 4분의 1 이하면 요거는 과세 안 하겠다. 알았죠? 예. 요런 경우는 과세 안 하고, 요런 경우는 과세한다. 그 기준이 얼마죠? 4분의 1. 알겠죠? 요거다, 요거. 그래서, 우리 요 부분, 요거 하나, 교환부라면 나면 한 요걸 딱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큰 쪽의 4분의 1 이해하면은 과세 안 한다. 만약에,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얼마짜리냐? 예를 들어서, 갑의 소유 농지는 8억짜리다. 을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을이 소유하고 농지는 만약에 6억 1000만 원짜리다.
그죠? 요걸 서로 교환했답니다. 갑과 을임. 그, 이 경우에, 갑은 8억짜리 농지고, 을은 6억 차이다. 그죠? 요걸 서로 교환했을 때, 요 차액 부분은, 물론 이제 서로 돈 주고 받았겠다. 그죠? 요 부분은 과세 할까요? 안 할까요? 과세? 안 하죠. 안 하잖아. 그죠? 왜? 요거 차액 얼마 생겼죠? 1억 9천. 그죠? 그럼 1억 9천이 생겼는데, 큰 쪽이 여기 크잖아. 큰 쪽이 얼마라 그랬죠? 4분의 1. 요 4분의 1 하면 2억이죠. 2억 안 되잖아. 그죠? 얘는 과세 안 한다, 이겁니다. 알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교환분합 나오면 항상 요거 하나 기억하세요. 4분의 1이다. 알았죠? 요 교환분합은 4분의 1 이하면 과세 안 한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언제 이렇게 하느냐? 이런 경우는 결국은 그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교환분합하는 사유라 이러죠. 요거는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교환분합하는 경우, 또는 두 번째는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에 따라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농지 관련 법률에 따라서, 농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서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가 있고, 네 번째는 그 개인 간의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경우다. 알겠죠?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경우다. 여기 이제 교환 분합하는 사유, 이런 사유로 인해서 교환 분합하는 경우에 큰 쪽, 그 둘 중에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에게 큰 쪽의 4분을 이해하면 과세 안 한다. 이게 교환분합. 자,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죠? 그런데 이런 경우인데, 그럼 요 조건에 맞다 하더라도 예외가 있다. 그죠? 예외 무슨 말이냐? 과세하는 경우가 있다. 4분의 1 이하라도 비과세 안 해주겠다. 과세하는 경우다. 언제냐? 3년이 지난 농지. 3년 지난 농지를 교환분합하면 이거는 과세하겠다. 이게 무슨 소리냐? 3년이 지났다. 그죠? 정말에서 이거는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났다.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났다. 도시지역에 편입됐는데 아직 그 땅에서 농사 짓고 있다가 그런 농지를 교환분합하는 것은 비과세에서 제외하겠답니다. 예? 예. 또 하나는 환지예정 지정일로부터, 환지예정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즉 환지로 지정되었다는 것은 이 농지가 말하자면 다른 지목으로 농지 외 지목, 즉 대지로 이렇게 지목이 바뀌었다 이 말이죠. 그죠? 지목이 바뀌었는데 아직 이 땅에서 뭐 집을 안 짓고 여기다가 그대로 농사 짓고 있다가 이런 농지를 교환분합하는 것은 비과세 안 해주겠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세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를 하더라도 3년이 지난 농지는 과세한다. 알겠죠? 그럼 이제 우리 여기서 시험에 나오면 요거 4분의 1, 그죠? 경자 요거 네 가지, 그죠? 교환분합 사유, 그리고 요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게 요 세 가지 파트인데, 그동안 우리 시험에는 요거만 나왔어요. 요거요. 한 시험에 한 다섯 번 정도 나온 것 같네요. 요게 계속 시험에 나왔죠. 그죠? 교환분합 나왔다. 무조건 얼마? 4분의 1. 알아서 요거 하나 딱 기억하세요. 그건 나올 수 있다면 요런 거. 우리 교환분합 사유. 그죠? 또 3년이 지난 농지 이런 거 다 기억하면 되잖아. 그죠?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났거나 환지로 지정되고 나서 3년이 지난 농지, 이런 농지를 교환분합하면 요거는 비과세에서 제외한다. 알았죠? 그죠? 요 내용이 교환분합이다. 자, 그거 책으로 보세요. 그 책에 보면은 2번에 농지의 교환과 분합 나와 있죠. 그죠? 예, 농지의 교환 분합이다. 그죠? 그럼 그 아래 내려가면은 1번, 그 1번에 보면은 농지 교환 분합하는 경우다고 쌍방 토지가의 차액이 큰 편에 얼마라 그랬죠? 4분의 1. 아, 거기 나와 있네요. 그죠? 큰 편의 4분의 1. 아, 알았다. 다음 오른쪽에 2번 교환 분합하는 사유 네 가지 나와 있죠. 1번
국가 사업, 2번 국가 소유, 그죠? 1번은 국가 사업, 2번은 국가 소유, 3번 농지 관련 법률 규정이다. 그 관련 법률이 있죠, 그죠? 뭐 농어촌 정비법이라든지 농지법이라든지 등등 나와 있네요, 그죠? 그리고 네 번째가 개인 간의 뭐죠?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다. 그죠? 우리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하는 농지다. 이때 그 하나 여기 단서가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교환하는 경우인데 새로 취득하는 농지는 거기 계속 읽어보세요. 새로 취득하는 농지는 농지 소재지에서 경작기간 몇 년 경작해야 된다? 3년 경작하라 되어있죠. 그죠? 사후 관리를 하는 겁니다. 새로 고 취득하는 농지는 3년 경작해야 됩니다. 알겠죠? 3년 경작, 사후 관리다. 농지 소재지에서, 농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경작하자. 알겠죠? 3년 이상 경작이다. 요게 이제, 그게 사유고. 그 아래 내려가면은 3번, 경작 기간에 특례가 뭐 특례 그 부분은 뭐 특별한 내용 없고 아래 내려가면은 네 번째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농지 나오죠, 그죠? 예, 그거 보면은 비과세 제외된다고 1번 주거 지역으로 편입된 농지 그랬죠? 이게 바로 도시 지역, 주거 지역, 상업 지역. 즉 한마디로 말하면은 요거는 우리가 주거 지역이나 그죠?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묶어서 우리가 도시지역이다. 이런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났거나 다음 뒤로 가면은 예, 그 가운데 2번에 보면은 환지 예정지 지정된 날로부터 그죠? 환지 지정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이런 농지는 비과세에서 제외한다. 알았죠, 그죠? 비과세에서 제외한다. 그 아래 보니까 시험에 한번 나왔던 문제가 하나 보이네요. 그죠? 한번 보고 갈까요? 아래. 다음, 농지 교환으로 인한 양도세와 관련하여 갈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 찾아보세요.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하는 경우에 교환에 의하여 새로 취득하는 농지는 3년 이상 경작해야 된다. 그죠? 3년. 그리고 새로 취득하는 농지도 마찬가지, 그죠? 3년 내에 거기에 마찬가지 포함하고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의 차액은 큰 쪽이 얼마라 그랬죠? 4분의 1. 그럼 답은 3년, 3년, 그리고 4분의 1. 그죠? 기간은 3년이다. 4분의 1이다. 답은 4번 되겠네요. 그죠? 요게 농지 교환 분합 내용입니다. 예, 요게 이제 농지 교환, 뭐 교환 분합하면 요거 하나. 그죠? 4분의 1. 요걸 딱 체크하면 되죠. 그죠? 요게 제일, 아,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던 요거다. 알았죠? 자, 그럼 요건 됐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게 이제 1세례잖아. 그죠? 요 내용. 요거, 요거. 비과세 요 내용입니다. 그 지금부터 이제 요. 우리가 이제 양도세의 비과세라면 핵심이 이거죠, 그죠? 요 내용이 1세대가, 1세대가, 그죠? 그 1주택, 주택과 거기에 부속 토지가 있다, 그죠? 부수 토지를 3년 이상, 요거는 2년, 예. 2년 이상, 그죠? 2년 이상 보유하고, 그 후에 요걸 팔았다. 양도. 요거 세금 과세 안 하겠다. 그죠? 비과세다. 요게 비과세.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다. 그죠? 요게 나왔는데, 1세대. 우리가 1세대의 요건. 그리고 요 1주택에 대한 내용. 그죠? 그 부속 토지다. 그리고 2년 보유에 대한 내용. 요거 알면 되죠. 그죠? 아. 그래서 요 내용이 이제 우리 1세대, 1주택, 그리고 2년 보유다. 그럼 요 이제 하나씩, 그죠? 우리가 1세대라 그랬죠?
1세대, 우리가 세대를 하는 것은 세법에서 세대주, 즉 세대주를 우리는 거주자다. 거주자가 거기에 배우자가 있는 거, 배우자가 있어야 된다. 물론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 동거 가족 있겠죠, 그죠? 뭐 직계 존비소 또는 뭐 형제 자매. 근데 여기는 있어도 없어도 관계 없습니다. 그 1세대의 기본 요건은 거주자와 배우자다. 알겠죠? 거주자와 배우자. 그럼 이제 거주자가 배우자가 있어야 된다는 건 결국은 무슨 말이죠? 혼인한 세대라 이겁니다. 결혼하면은 1세대다. 그죠? 혼인하면은 1세대로 본다. 알겠죠? 거주자가 배우자가 있어야 된다는 건 혼인했잖아. 그죠? 혼인한 세대다. 그래 보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혼인 안 했다. 이 사람 혼자 살고 있다. 그죠? 요게 이제 원칙이죠. 요게 1세대의 기본 원칙인데, 배우자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 배우자가 없어도, 그죠? 이 사람 혼자 있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 있다. 예외 규정이다. 알았죠? 예, 그 첫째. 이 사람 나이가 몇 세? 30세 이상이거나. 알겠죠? 거주자 나이가 30살 이상이거나 또는 소득이 있거나. 요 소득은 뭐 60한 7만 원쯤 됩니다. 월 소득이. 그 직장이 있거나 이 말이죠. 그죠? 30세 이상이거나 또는 일정 소득이 있으면은 이 사람 혼자 있어도 예, 1세대로 본다. 이 사람이 없어도. 이거는 혼자 사는 사람, 그죠? 나이가 30살 이상이거나 일정 소득이 있으면은 배우자가 없어도 이 사람 혼자 있어도 1세대로 본다.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사람이 결혼했다가 사망했다. 요거는 이제 결혼했다가 사망한 겁니다. 그죠? 또는 이혼한 경우다. 이런 경우. 요런 경우는 1세대로 본다. 그죠? 1세대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혼인하면 1세대라 그랬잖아. 그죠? 그럼 만약에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1세대일까요? 미성년자? 미성년자. 예? 뭐, 틀리지 않습니다.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1세대입니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1세대입니다. 알겠죠? 미성년자도 혼인하면 1세대다. 알았죠? 미성년자는 포함한다. 그런데 만약에 미성년자가 소득이 있다 하면 이거는 안 됩니다. 알겠죠? 예.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1세대다. 그죠? 근데 미성년자가 소득이 있다 하면 이거는 1세대로 보지 않는다. 아버지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다. 그죠? 가지고 있고 아들이 집을 하나 가지고 있다. 아들 명의로 이렇게. 그 아버지도 집 한 채 아들도 하나 가지고 있다. 그죠? 이 아들이 지금 나이가 27살이다. 27세. 그런데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다. 아들은 27살이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그죠? 이건 나이는 안 되죠. 이건 소득이 있잖아. 그죠? 직장에 있으니까. 그럼 요거는 아들은 별도로 요거는 1세대로 본다 이겁니다. 1세대. 그리고 따로, 요거 아버지 따로 세대, 아들 따로 세대다. 그럼 만약에 아들이 요 1세대니까, 그죠? 요 집을 2년 보유하고 팔면은 비과세. 아버지도 요 주택을 2년 보유하고 팔면은 과세 안 한다. 그죠? 비과세. 그럼 만약에 나이는 27살인데 지금 학교 다니고 있다. 학생이다. 그죠? 요런 경우는, 그럼 여기도 해당 없고, 지금 학생이니까 소득도 없잖아. 그죠? 요런 경우는 별도 세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럼 요걸 이제 아버지하고 요거 합해버리죠. 이렇게. 알겠죠? 그럼 이거는 1세대가 몇 주택 가지고 있다? 예, 2주택 가지고 있잖아. 그죠? 2주택으로 봅니다. 1세대, 2주택. 세대를 합치버린다. 이거죠. 예. 그러면은, 2주택이니까, 이 집을 먼저 팔거나, 이 집을 먼저 팔면은, 먼저 파는 집은 과세되겠죠, 그죠?
먼저 파는 집은 과세 되고 나중 파는 집은 비과세 될 수 있잖아. 1주택이니까 그죠? 예. 요거는 먼저 파는 집은 과세 된다. 요 내용 알겠죠? 그죠? 그래 우리 세법에서 1세대를 하는 거는 거주자가 배우자가 있는 게 원칙인데 요 배우자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 사람 나이가 3세 이상이거나 일정 소득이 있나. 알겠죠? 요런 경우 또는 뭐 사망했거나 이혼한 경우는 이 사람이 없어도 이 사람 혼자 있다 그죠? 혼자 있어도 1세대로 본다. 알았죠? 요게 1세대 기본 요건이다. 다음에는 요 1주택이 나왔죠 그죠? 요 주택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주택이라는 거는 주거용 건축물입니다. 사람이 사는 집이죠 그죠? 주거용인데 이게 말하자면은 우리 공부에 대장상에 그죠?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이다. 이 주거용으로서 실제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집, 그죠? 예. 공부상에도 주거용으로 되어 있고 실제도 우리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럼 당연히 주택이잖아, 그죠? 그런데 공부상 용도와 사실상 용도가 많이 다르더라. 즉 말해서 공부에는 이게 지금 주택용인데 실제는 이걸 우리가 상가로 이용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공부상에는 이게 상가인데 실제는 주거용을 이용할 수 있잖아. 그죠? 이런 용도. 즉 말해서 공부상 용도와 사회용도 서로 다른 경우가 있더라. 그러면은 뭘 원칙으로 할까요? 요걸로 할까요? 요걸로 할까요? 예, 우리 세법은 사실과세입니다. 실질과세랍니다. 알겠죠? 그래, 항상 요걸 원칙으로 합니다. 사실상 용도. 알겠죠? 그럼 이런 경우는 상가로 본다, 이 말이죠. 그죠? 요런 경우는 주택으로 보겠다, 이 말입니다. 요게 용도가 다르면은 요걸 원칙으로 한다. 알았죠? 예, 사실상 용도다. 대부분 같겠죠, 그죠? 같은데 만약에 다른 경우는 요 사실상 용도 요걸 원칙으로 과세하겠다. 사실상 용도다. 알겠죠? 예. 그런데 만약에 이게 그죠? 이게 만약에 별장이다. 별장을 우리가 지금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다. 별장 이런 별장 또는 콘도미니엄 또는 기숙사. 이런 거는 주거용을 이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거는 비과세 안 해주겠답니다. 이런 거는 제외한다. 별장이나 콘도미니엄이나 기숙사 있죠. 그죠? 이런 숙소 등은 사실상 여기에서 살림살이 한다 하더라도 이런 거는 여기에 비과세 안 해주겠답니다. 알겠죠? 예, 다시 사실상 용도가 주택이면 주택으로 보는데 사실상 용도가 주거용으로 이용했으면 주택으로 간주한다, 그죠? 그렇지만은, 별장을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거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콘도미니엄을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것도 제외. 기숙사, 이런 것도 제외한다. 알았죠? 자, 시작. 별장, 콘도, 숙소는 제외. 알았죠? 요거는 제외한다. 다음에는 거기에 이제 주택의 부속 토지가 나온다 그죠? 부속 토지인데 자 집이 이리 있다 그죠? 요런 주택이 있는데 집은 요만한데 땅이 굉장히 넓 수 있어요 그죠? 마당이 넓다 그럼 이 주택이 우리가 이 주택을 1세대가 1주택을 2년 보유했다 그럼 이 주택과 이걸 비과세 줘야 되잖아 그죠? 이게 땅이 굉장히 넓다 이걸 다 비과세 안 해줍니다 요 바닥 면적에 여기 있죠 그죠 5배까지 또는 요 바닥 면적에 10배까지만 비과세 주고 요거 넘는 부분은 양도세를 요거 과세하겠답니다 그래 한도가 5배 10배까지만 비과세한다 요거는 도시 지역에 있는 거는 5배 농촌 지역에 있는 거는 바닥 면적에 10배까지만 비과세 주겠다 알겠죠? 도시 지역은 5배, 알았죠? 농촌 지역은 10배까지다. 우리 앞으로 도시 지역은 5배, 농촌 지역은 10배라 그랬습니다. 요걸 우리는 앞으로 도시 지역 아니다.
농촌지역은 도시지역 밖이다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안과 밖 알았죠? 그래서 요 부속 토지 나오면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은 바닥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이다. 아, 요게 농촌지역이다. 그죠? 밖은 10배까지 이렇게 알았죠? 예, 요게 한도 최대 맥시죠, 그죠? 맥시멈이 한도가 5배, 10배까지 비가 산다. 5배, 10배까지다. 어, 그 부속 토지는 5배, 10배까지만 비가 새주겠다. 알겠죠? 예. 자, 여기서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우리 이제, 요런 한 채의 건물이 있는데, 요 한 채의 건물에 그죠? 일부는 주거용이고 일부는 상가용을 이용하고 있다. 이걸 우리 무슨 주택이라 하죠? 그럼 상가주택이라 하잖아. 그죠? 상가주택인데 우리 세법에서는 이런 걸 이제 겸용주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겸용주택. 예, 다 같이 시작. 겸용주택. 한 번 더 시작. 겸용주택. 알았죠? 우리 겸용주택이라. 우리가 알기는 상가주택이죠. 그죠? 이걸 우리 이제 법에서는 겸용주택이라 합니다. 그럼 요런 이제 주택과 상가 겸하여 사용된다. 그죠? 요 주택 부분에 만약에 면적이 60이다. 60제곱미터. 요 상가 부분은 40이다. 이렇다. 그죠? 주택이 커죠? 요 주택 부분이 크잖아, 그죠? 이럴 때는 전부를 주택으로 봅니다. 전부 주택. 알겠죠? 요 주택 부분이 클 경우는 이거 전부를 주택으로 간주한다. 알겠죠? 만약에 주택은 40이고 상가는 60이다. 뭐 이런 경우는 물어볼까요? 요거는 주택이 크잖아. 전부 주택이고 요렇게 요거는 상가가 크죠? 이때는 물어볼까요? 아니고 요건 따로따로 주택만 주택이고 상가는 상가고 알겠죠? 따로따로 보고 같다. 주택 면적이 50이고 상가도 50이다. 같아도 따로따로 봅니다. 주택만 주택이다. 알았죠? 그러면 주택이 클 경우는 전부가 뭐가 되죠? 주택. 알겠죠? 적거나 같으면은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그럼 이 건물을 우리가 1세대가 1주택을 2년 보유했다. 그죠? 요런 경우는 이게 전부 다 비과세 되겠죠. 요런 경우는 요 주택 부분만 비과세 되고 요 부분은 뭐가 된다? 과세. 그죠? 과세 된다. 알겠죠? 요것만 비과세 되죠. 이건 다 비과세 되잖아. 그죠? 요런 문제 하나 볼까요? 보세요. 이런 거. 자, 보세요. 주택이 있다. 상가가 있고 만약에 요 주택 부분의 면적이 40이고 상가가 60이다. 여기에 부수 토지가 300제곱미터 마당. 요 건물 1세대가 1주택을 2년 보유했다. 요 건물은 도시지역 안에 있다. 그죠? 요런 상가주택이 있다. 요런 상가주택을 내가 팔았다. 양도. 요걸 팔았을 때 우리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건물 면적과 토지 면적은 각각 얼마냐 물어봅니다. 그죠? 예. 요런 건물을 내가 팔았다. 1세대가 1주택을 2년 보유했습니다. 요걸 주택이라면 몽땅 비과세잖아. 그죠? 요게 상가주택이다. 요걸 팔았을 때 비과세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토지 부분이 얼마냐 물어봅니다. 자, 우리 방금 요거 했잖아. 그죠? 겸용주택. 그러면 지금 보니까 주택 부분이 적다. 그럼 어떻게 본다 그랬죠? 주택만. 그죠? 요것만 비과세. 그죠? 요거는 뭐 된다? 과세. 우리가 지금 비과세 하는 거는 주택만 비과세잖아. 그죠? 1세대 1주택 비과세죠. 그죠? 주택 부분만. 요것만 비과세 된다. 요거는 과세되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주택은 건물 부분에 주택이 비과세되는 건물 얼마? 40.
그렇죠? 40이 되고 토지는 얼마가 될까요? 토지 요 토지는 네? 요게 이제 안 그랬으니까 요게 아까 요게 다섯 배 그랬잖아. 그죠? 다섯 배니까 여기에 다섯 배니까 요게 다섯 배 하니까 200 그죠? 그렇게 했죠. 그죠? 근데 그래 하면 안 되고 요거는 최대 한도가 다섯 배까지 한도가 다섯 배까지 넘으면 안 된다. 그죠? 그럼 먼저 이것을 요 40대 6의 건물 면적에 배분해 줘야 됩니다. 배분. 알겠죠? 배분을 먼저. 그러면은 요 300을 가지고 40대 60을 배분한다. 그죠? 약분하면은 4대 6이죠. 그죠? 4대 6으로 배분하면 요거 더하면 얼마죠? 10이죠. 10분의 4는 주택이고 10분의 6은 상가잖아. 그죠? 그럼 전체가 300이니까 요 300 중에서 주택은 10분의 4다. 10분의 3 얼마? 120. 그죠? 120이고 여기에 10분의 6 하면 얼마? 3, 6, 28. 요거는 180이네. 일단 배분을 먼저 합니다. 알겠죠? 배분을 하고 나서 한도가 요게 지금 요게 5배 안 되잖아. 그죠? 그러면 이거는 다 비과세잖아. 그죠? 요거는 주택의 토지, 요거는 상가의 토지다. 요 부분은 비과세, 요 부분은 과세. 그죠? 그래서 건물 40과 토지는 120이 비과세다. 그죠? 요게 비과세. 요 부분은 과세된다. 알겠죠? 예, 과세된다. 그래서 요 건물 40과 토지 120 요거는 비과세. 만약에 자 보세요. 만약에 이게 요렇게 배분을 했는데 이 숫자가 아니다. 그죠? 300이 아니다. 아닌데 이게 만약에 220이 나왔다. 220. 그 220이면은 한도가 요게 몇 배라 그랬죠? 다섯 배. 그 200까지만 비과세합니다. 알겠죠? 한도. 그러니 요 한도 최대가 요게 이제 200이 넘으면은 200까지만. 알겠죠? 그 200 요게 220이면 200만 비과세죠. 그죠? 그래서 요 부수 토지는 5배 10배라 그랬죠. 그죠? 첫째 안분을 먼저 하고 먼저 안분부터 한다. 안분 먼저 안분 또는 배분 후에 배분을 먼저 한다. 그죠? 먼저 배분을 하고 난 후에 한도가 5배 10배. 알겠죠? 이런 식으로 배분을 먼저 합니다. 예? 배분. 그럼 이제 여러분들 한번 구해 보세요. 자, 문제 하나 만들어 볼게 보세요. 자, 이런 우리 겸용 주택이 하나 있다. 주택이 있는데 요거는 주택이고 요거는 상가다. 상가. 요 주택의 면적은 30이고 상가는 70이다. 이 부속 토지가 얼마냐? 600이다. 마당 1세대가 1주택을 2년 보유했다. 요 건물은 도시지역 안에 있다. 이 건물을 우리가 팔았다. 요 건물을 팔았을 때 비과세 대상이 되는 그죠? 이 건물을 우리가 팔았을 때 비과세 되는 건물 면적과 토지 면적은 각각 얼마냐 물어봤다. 이렇게 예. 한번 계산해 볼까요? 주택과 상가다. 그죠? 부수 토지가 지금 600이다. 이 경우에 우리 이 건물을 팔았을 때 비과세 되는 부분 물어봤습니다. 자, 비과세다. 그죠? 주택은 30이고 상가는 70이다. 요 토지가 600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건물은 얼마가 되죠? 일단은 건물은 요게 적잖아. 그죠? 요거는 뭐 되고 비과세. 요거는 뭐 되죠? 과세 되죠. 그죠? 요거는 비과세다. 요거는 과세. 그럼 건물은 얼마? 30 비과세. 맞죠? 그죠? 건물은 30이 될 거고. 그다음 토지. 요 토지를 먼저 자 항상 요거 먼저 배분한다 그랬잖아. 그죠? 배분을 먼저 하니까 600을 가지고 나눠 줘야 됩니다. 30대 70 나누는다. 즉 3대 7로 배분한다. 요걸
3대 7로. 알았죠? 그럼 3대 7로 하면 더하면 얼마죠? 10이죠. 10분의 3. 요거는 10분의 7. 그죠? 요거는 주택이고 요거는 상가잖아. 토지가 모두 얼마? 600이죠. 600 중에서 10분의 3은 주택이다. 그죠? 600에 10분의 3은 얼마죠? 180. 요거는 180. 상가의 토지는 10분의 7이 되니까 얼마죠? 420이다. 요거는 주택이고 요거는 상가인데, 그런데 지금 요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은 요 주택의 면적 30의 한도가 몇 배라 그랬죠? 5배. 5배까지만. 알겠죠? 5배. 그러면은 30의 5배는 얼마죠? 150이잖아. 요거 중에서 150만 비과세입니다. 그죠? 30과 180이 아니고 30과 150이 비과세다. 알겠죠? 예, 한도가 5배까지니까. 알았죠? 그럼 요즘에 이제 과세되는 건 얼마일까요? 과세되는 거는 건물 얼마? 70. 토지는 얼마? 그렇지. 450이지. 그죠? 요 20, 420, 여기서 30 남았잖아. 그죠? 과세되니까 450이 과세된다. 알겠죠? 요거는 건물 70과 420, 요 180 중에서 150은 비과세되니까 30은 과세되잖아. 그죠? 더하면 450이잖아. 알겠죠? 예, 여기 과세된다. 요래. 예. 책으로도 우리 시험에 나왔습니다. 나왔으니까 요거는 뭐 배분하는 걸 알겠죠, 그죠? 거기 혹시 우리 책에 기출 문제가 하나 있는지 한번 보고 갑시다. 있으면 한번 풀어보고. 거기 하나 이건 없네. 문제가 그 지금 그 책에는 없으니까 그냥 볼게요. 자. 보세요. 이제 됐다.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 했죠. 그죠? 1세대 기본 요건 알았고, 주택은 사회상 정도 요걸 기준한다. 근데 이런 거는 비과세 안 해준다. 그죠? 그리고 토지는 5배, 10배까지 됐고. 자. 그러면 이제 2년 보유가 나왔네요. 그죠? 2년 보유다. 그런데 2년 보유다. 그죠? 요 부분은 교재 보세요. 거기 2년 보유 나오는 거고, 뒤로 잠깐 넘겨볼게요. 356페이지 나옵니다. 그죠? 356쪽에 2년 보유 나와 있죠? 거기 2년 보유가 나오는데, 여기에 2년 거주가 있죠? 그죠? 예. 여기 2년 그 집에 살아야 된다. 보유와 거주는 약간 차이가 있죠? 그죠? 그 집에 이거는 살아야 되는 거, 요거는 내가 살든 또는 내가 임대를 해도 관계없다. 그죠? 보유니까. 요거는 내가 직접 그 집에 살아야 됩니다. 그죠? 거주, 그 2년 살아야 된다. 예, 그 집에 실제 내가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되는 지역. 요 집이 바로 어딨냐? 바로 조정지역. 요런 조정지역에 소재하는, 그죠? 주택은 2년 살아야 됩니다. 알겠죠? 이 집은 정확히 표현하면은 작년이죠. 2017년 8월 2일 이후 취득한 주택. 그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죠. 지금 여기 세종시가 조정지역에 들어가죠. 그죠? 도정에 들어가면은 내가 작년 8월 2일 날 요 법이 생겼으니까 8월 2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죠. 요 이후의 주택은 이 집에 2년 살아야 됩니다. 2년 예, 살아야만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알겠죠? 2년 거주해야 된다. 조정지역은 요 작년 8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2년 거주한다. 알겠죠? 우리 전국에 보면은 조정지역 거기에 오른쪽에 보면은 357쪽에 아래 보면은 거기에 예, 열거되어 있죠. 그죠? 이런 걸 암기하는 건 아니고 아 이런 지역이구나. 이래 알마 되고 아 조정 지역이다. 우리가 이렇게 시험에 대비해서는 요거 아 조정 지역은 2년 거주해야 되는구나. 요 정도만 알마 됩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요 2년 보유가 나온다. 그죠? 2년 보유
그 2년 보유에서 먼저 그 책을 한번 보세요. 2년 보유 나와 있죠. 그죠? 예. 그 2년 보유가 나와 있는데 그 보유기간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거기 가운데 참고 한번 보세요. 356쪽에 거기 가운데 보면은 참고상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계산 나오죠. 그죠? 우리가 보유와 거주다 이러죠. 보유라 하는 거는 주로 뭐냐 하면은 등기부 등본을 봅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등기된 기간이니까 우리가 이 보유라 하는 거는 내 앞으로 등기마다 되죠. 그죠? 거주라 하는 거는 주민등록 등본을 보죠. 주민등록상에 그 집에 살았다 요거 확인하는 거는 이걸 주로 확인합니다. 주민등록 등본을 가지고 확인하고 보유기간은 등기부 등본이다. 일반적으로 확인하는 그 서류가 이거다. 그죠? 물론 이제 뭐 건축물 관리 대장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런 거다. 거의 1번에 나와 있죠. 그죠? 거주기간은 주민등록증 보고 두 번째 보유기간은 등기부 등본 이걸 원칙으로 한다. 아래 3번에 동그라미 1번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불타버렸다. 독에 무너졌다.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집이 무너졌다. 그죠? 다시 재건축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보면은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그죠? 거기에 합산해 주겠다 이겁니다. 알겠죠? 멸실된 주택은 그 멸실되기 전에 보유했던 기간과 새로 지었을 때 그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통산한다 이 말입니다. 통산이라는 거는 통틀어 합산한다. 두 번, 동그라미 2번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한 경우다. 그죠? 그 기간도 합산해 주겠다. 이 말이 뭐냐? 비거주자는 외국인이, 알겠죠?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했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외국, 비거주자면 외국인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국인이 거주자로 전환했다는 것은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그럼 외국인으로서 거주했던 기간하고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했던 기간 그걸 합산해 주겠다 이 말이죠. 그죠? 그리고 3번 상속받은 주택입니다. 그죠?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그 상속 당시에 동일 세대 아버지하고 한 집에 살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간을 합산해 주겠다. 그 세 번째는 잠깐 이거 한번 보세요. 그건 우리 정확하게 좀 알고 넘어가야 되죠. 그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상속. 아들이 상속을 받고 나서 이 집을 만약에 팔았다. 근데 아버지가, 그죠? 만약에 아버지가 1년 6개월 보유하고, 그죠? 아들이 상속을 받아가지고 6개월을 보유하고 있다가 팔았다. 그럼 보유기간은 몇 년일까요? 보유기간. 그 아버지가 1년 6개월 주택을 말아요. 그죠? 집을 1년 6개월, 그죠? 보유하고 있다가 아버지 명의로, 그죠? 돌아가셨죠? 아들이 상속받아서 6개월 가지고 있었다? 그걸 팔았다? 보유기간은 몇 개월? 몇 년? 2년입니까? 즉 말해서 이걸 합산해 주느냐? 그죠? 합산 안 하느냐? 이거잖아. 그죠? 자, 보세요. 우리, 예, 상속이 나오잖아. 그죠? 상속. 상속은 항상 원칙이 언제냐 하면은 상속 개시일입니다. 알겠죠? 상속 계시라는 것은 사망일이잖아. 돌아가신 날입니다. 그러면은 이 아들이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그죠? 요게 원칙입니다. 원칙. 알겠죠? 원칙. 그냥 원칙과 예의를 정확히 아세요. 우리 법은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은 상속 계시로부터 시작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상속 계시를 알겠죠? 그러면은 아들이 취득한 이 원칙이잖아. 그죠? 그런데 예외가 있잖아요. 원칙이 있으면은. 그거는 돌아가신 분이 취득한 날로 하는 경우도 있다. 요게 예외.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원칙과 예외를 정확하게 아시고,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냐? 원칙은 우리 이겁니다. 1세대가 1주택을 2년 보유했다. 요 2년은 이날부터 이날까지가 2년 돼야 된다. 또 우리 요거 장기 보유 특별공제 했죠. 그죠?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물가가 상승한 부분을 공제해 주는데 1년에 몇 프로씩? 3%씩 공제한다 그랬죠. 그죠? 요거 1년에 3%인데 3년 이상입니다. 3년 이상, 4년 이상, 5년 이상 나오잖아. 그죠? 요 3년, 4년 가는 거는 요 날부터입니다. 상속 개시로부터. 예. 그런데 예외가 있다. 그죠? 요 예외가 뭐냐? 하나는 동일 세대다. 이 말. 동일 세대를 하는 것은 아버지하고 아들이 한 집에 살았다. 그죠? 같이. 같이 살았다면은 당연히 합산해줘야 되잖아. 그죠? 합산. 예. 같이 살았다면 합산한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 보세요. 내가 동일 세대인데 아버지가 요 집 살 때, 그죠? 이 집 살 요 때 같이 살았으면 관계 없는데 만약에 아들이 6개월 전에 요 날부터 같이 살았습니다. 6개월 전에. 6개월 전에 요 때부터 같이 살았으면 같이 살았던 기간만 합산합니다. 알겠죠? 같이 살았던 기간만. 그래, 요게 만약 요 6개월 전부터 아버지하고 같이 살았으면은 요게 6개월하고 요거하고 합산해준다. 1년을 봅니다. 알겠죠? 그 동일 세대는 항상 우리가 요 동일 세대라 하는 것은 같이 살았던 기간만 합산한다. 예? 예. 그 또 하나가 요 세율 적용할 때 우리가 이제 이 양도세 세율할 때 보면은 뭐 2년 이상 보유했다. 1년 이상 보유 나오죠. 그죠? 요 1년과 2년 하는 거는 요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이 보유했던 기간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 세율 적용할 때 요렇게 예외가 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동일 세대인 경우와 세율 적용 시는 요 돌아가신 분, 그죠? 취득한 날부터 하고 그 원칙은 상속받은 날로부터 한다. 알았죠? 상속받은 날부터. 만약에 이런 게 있죠. 또, 뭐, 이거는 뭐, 특별한 경우입니다만, 아버지가 하던 공장을 물려받았다. 그죠? 가업을 상속받았다. 가업을 상속받은 거는 이날부터 해줍니다. 알겠죠? 가업을 상속받았다면은, 요거는 가업 상속은 우리가 아버지가 하던 뭐, 사업, 회사를 물려받았다. 그죠? 요런 거는 아버지, 예, 요, 취득한 날로부터 해준다. 요런 원칙과 예외가 있다 하는 걸 아시고, 우리가 일반적 적용하는 거는 상속 개시일입니다. 알겠죠? 예. 그럼 거기 한번 보세요. 3번에 보면은,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했죠. 그죠? 상속받았습니다. 주택을 상속인과 비상속인이 동일 세대였다면, 같이 살았다 그랬잖아. 동일 세대라면은 합산해준다. 그죠? 그 말은 말을 바꾸면은 같이 안 살았다면 합산 안 한다 이 말이잖아. 그죠? 예. 동일 세대인 경우만. 알겠죠? 그래, 요게 2년 보유다. 그죠? 요거 같이. 그럼 이제 아래 이제 우리가 요게 특례 나오죠. 그죠? 그 보유기간과 그 특별한 경우다 나옵니다. 그죠? 그거는 잠깐 우리 쉬었다 할게요.